여러분들, 선거는, 그리고 정치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프레임 싸움. 윤석열을 식물 정부를 만드는 거는 딴거 없어요. 지지율 떨어뜨리면 돼요. 그쵸? 지지율.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는 연구를 해봤더니 윤석열을 정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MB 시즌2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민주주의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 말고 MB 시즌2 정부라고 하세요. MB2 정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싸움이냐면, 결국 여러분들, 이명박 사면을 조중동에서 엄청 띄웁니다. 그렇죠? 조중동에서 윤석열 당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언제 만나냐? MB 사면을 막 띄워요. 지네끼리. 응? 그 이유가 있죠. MB 사면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명박 사면 찬성이 39.1%밖에 안 나와요. 반대가 54%가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국민의 반 이상은 MB 절대 사면 안 하면 안 된다. MB 사면 찬성은 40%가 안 돼요. 박근혜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론도 안 좋은데 자꾸 조중동에서는 그냥 왜 MB에 사면을 띄우나? 바로 저겁니다. 결국은 윤석열은 지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이를 사면시켜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난 처음에 3월 16일 날 회동한다라고 막 떠들어댔었죠. 조중동과 경제, 매일경제, 이런 MBN, 이런 데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윤석열의, 아, 저기, 이명박이의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떠들고 계속 언론이 압박을 가하죠. 누가 봐도 지금 권선동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권선동이 윤핵관이죠. 권선동이는 MB 때 민정비서관 했던 사람이에요. 민정비서관. 장제원이는 누가 봐도 MB맨이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 MB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에요. 응? 거기에다가 임태희 지금 특별 고문 MB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에요. 이동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이에요. 진짜 MB맨들이 다시 다 들어왔어요, 그대로. 진짜 MB 시즌 2예요. 응? 그러니까 저들이 하던지 똑같이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봐도 똑같잖아요. 응? 그럼 왜 보수 신문들은 아니 보수 신문도 아니죠. 이런 쓰레기 신문들은 쓰레기 종편은 MB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하냐? 보은입니다. 보은. MB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많죠. 조중동과 MB에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 이명박이가 취임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8.15 광복 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면해 줍니다. MB가 정권 잡자마자.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그리고 김병건 동아일보 부사장, 특별 사면을 해서 복권을 해줘요. 그 당시에 방상훈이는 횡령 및 세금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때 김병건 동아일보 부사장은 증여세 44억 원을 포함해서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장부 파기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명박이 사면 결정으로 다시 방상훈, 조중동은 사면 복권시켜줬으니까 다시 힘을 얻었죠. 은인이죠, 은인. 그렇죠? 사실상 조중동과 MBN 너도나도 이명박 사면을 외치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면을 해줬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신문이 방송을 경영을
겸업을 허용해주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켜줘갖고 덕분에 2011년 12월 1일 조중동 그리고 MBN 종합편 종편이 2011년에 생겼고요. 결국은 이명박이는 조중동에게 사면과 종편이라는 큰 선물을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명박이를 당연히 보은 인사, 다시 돌아온 이명박이의 세력들. 여러분들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과 이 수구 정권은요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늘 봤잖아요. 박근혜가 정권 잡자마자 얼마나 빨아대고 뒤에 아우라가 보인다 이 지랄 떨다가 문재인 대통령 딱 정권 잡고 어떤 짓 하는지 보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지네에게 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그러면 더욱더 이명박 사면을 외치냐. MB가 사면 복권돼야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완전히 부활하는 거죠. 수구 세력의 대가리예요. MB 돈의 신. MB가 부활하면 단순히 MB의 가수 석방이 아니에요. 그 MB의 측근들이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MB의 사면을 적극 사면을 반대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의 쓰레기 언론들은 여러분들 뭘로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권. 왜 우리에게는 저렇게 잔혹하도록 쓰레기 기사를 쓸까? 이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쟤네들이 정권 잡으면 알아서 종편 만들어주죠. 알아서 세무조사 안 해주죠. 쟤네들이 생각할 때 MB같이 좋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흠 많고. 그래서 늘 조중동은요 깨끗한 정부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구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상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에요. 흔들면 흔들리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신세를 지지 않으니까. 검찰이나 언론이나 똑같은 놈들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명박이는요. 결국은 윤석열이가 사면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MB맨들의 부활, 이명박 정부 시즌2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국정 지지율은 땅바닥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현명하게 정말로 MB 사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네가 정권 잡고 사면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불과 뭐 45일 정도도 안 남았는데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굳이 왜 부담을 주나 잘 생각해보세요. 지네가 정권자 한 45일 참았다가 지네가 정권 잡고 사면시키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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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지네도 MB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당연히 MB맨들이 전부 윤핵관의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갈 텐데 자기네 수장이 감옥에 있는데 지들이 무슨 수로 무슨 낯짝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있겠냐고. 어차피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구속시켰잖아요. 뇌물 혐의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든지 여론적인 압박을 가하고 분위기를 형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시키고 결국 윤석열은 지손에 피 묻히지 않고 지지율도 이상 없이 MB 정권 2기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려는. 그렇잖아. 너무 단순하잖아. 그렇게 MB의 사면을 얻으면 좀만 버티다가 MB 사면하자. 근데 여론이 안 좋잖아. 여론이 개판이잖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네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집권하자마자 MB 계속 가다놓기도 부담스럽고 전부 윤핵관이 MB인데 그렇다고 사면 안 하기도 그렇고 사면 했다가는 지지율 폭락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꾸 압박을 하면서 김경수 끼워넣기 해라 이 지랄 떠는 거예요. 절대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이명박이를 사면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고요.
하려면 니네가 해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 정부에 있었던 일은 내가 결재해야지 차원에서 김경수, 정경심 사면하고 너희들의 어떤 수장인 MB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이제 권력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닷없이 무슨 대통령과 윤석열 씨가 만나면 사면 얘기부터 꺼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며칠만 기다리면 지네가 사면하면 될 걸. 죽어도 못하죠. 했다간 정권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 또 수박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 김경수나 정경심을 사면시키면 선거에 영향이 있다.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그렇죠? 김경수나 정경심을 사면시키면 선거 안 하자는 거냐? 나쁜 놈들이죠. 의리도 없고. 빨리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민주주의 형도. 자꾸 그런 식으로 뒷걸음치니까 쟤네들은 재밌는 거죠, 조중동은. 진보진영은 골프 치다 걸리면 반 죽죠? 그렇죠? 쟤네들은 골프를 치던가 말던가 신경도 안 쓰고요. 김정숙 여사 브로치가 2억이니까 2억이니 뭐니 그렇게 공격하는 거 보세요. 응? 대통령 영부인이 가차 차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설사 2억짜리라도 난 대통령 부인이 뭐 사기를 쳤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응? 그런 프레임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응? 진보는 청렴하고 가난해야 된다. 니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정부패로 썩었다고 욕하면서 니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라. 아, 대한민국 영부인이 해외 나가서 가차 차고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응? 그러니까 2만 원이래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2만 원이 더 창피한 거예요. 대한민국 영부인이, 응? 해외 나가서 뭐 200만 원짜리 차면 어떻고 2천만 원짜리 차면 어때요? 지들 같이 대기업에게 뇌물 받아서 한 거예요? 응? 그런 프레임에 당하지 말라고요. 응? 그런 거 갖고 자꾸 2만 원이에요. 뒷걸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걸 쉴드라고 치면서 2만 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거좀 차면 어때서? 응?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싸워줘야죠. 응? 그 2억짜리 아니래요. 2만 원이래요.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로. 그건, 그거를 쉴드라고 쳐주지 마세요. 응? 김정숙 여사가 사치스럽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응? 박근혜는 퇴임할 때 병기 뜯어갖고 국가에 반납했나요? 박근혜 수많은 부럽지, 박근혜 가방 국가에 반납했나요? 못됐죠, 언론들이. 쓰레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응? 대한민국의, 응? 대통령의 부인.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서 만나달라고 할 때. 응? 나는 우리 대통령 부인이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바른 대통령이니까. 옆에 있는 그 바른 부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우리는 그런 프레임에 뒷걸음 치는 거예요. 2억 아니래요. 2만 원이래요. 2만 원이면 뭐가 좋아? 어? 좀더 좋은 거 차고 다니시라고 해야지. 그렇게 물러서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응? 지네는 수십억, 수백억을 헤쳐먹어도 뻔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